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곳은 수심 45m, 바로 깊은 바닷속입니다. 여기요? 뭐 사방에 바닷물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기 나타나셨잖아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바닷속, 이곳이 바로 저분의 일터거든요. 바위에 붙은 것들을 쑥쑥 뽑아내시는데요? 네, 육지로 데려가면 입맛 살리는데 일품이라고 환영받는 멍게를 채취 중이에요. 와, 물속에서 이렇게 능숙하게 움직이려면 오랫동안 실력을 쌓았을 것 같은데 대체 이분 정체가 뭐죠? 제가 바다에 종사하면서 단 하루도 이제 두려움이 없어 본 적은 없어요. 아, 바다라는 게 뭐 어찌 보면 이승과 저승 사이잖아요. 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그거를 이겨내면서 이때까지 잠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건져올린 귀중한 수확물이군요. 와, 정말 푸짐하네요. 네, 실력 좋기로 동해 바다에 소문이 자자한 잠수부 옥성관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동트기 전 속초항. 옥성관 씨네 잠수배가 출항 준비로 바쁩니다. 아, 잠수복도 손질하고 계시네요. 불러봐요. 가봅시다. 잠수배는 3인 1조로 운항을 하는데요. 선장, 선원, 그리고 잠수부가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8, 9시간 조업을 합니다. 와, 바다 색감 좀 보세요. 출근길 풍경 하나는 장관이네요. 그러니까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오늘의 조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호리에 보리를 하시나 봐요? 어깨가 안 하고 작업이 힘들어요. 호리가 아프죠.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라는 오늘. 이런 날 어떻게 또 물에 내려갈까요? 어찌 보면 숙명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보고? 이 직업 정신이 없으면 그래서 못한다니까요. 숙명이라면서 그저 껄껄껄 웃어넘기는 옥성관 씨. 대단하시네요. 저기 보세요. 잠수복이 벌써 사로는 미어졌어요. 잠수 경력 벌써 20년 차가 됐는데요. 변함없는 성실함이 오랜 경력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장갑을 저렇게 많이 끼는 거예요? 장갑을 굉장히 여러 겹을 끼시네요. 이 작업하다가 장갑 하나 껴가지고 끼시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물이 차가지고. 겨울바다에 대비해 단단히 채비하고 무거운 납까지 찼습니다. 남쪽으로. 그날그날 조류에 따라 조업 위치를 결정하고 바로 입수. 이제부터 선원도 바빠집니다. 잠수부에게 고압 공기를 공급하는 이 생명선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걸 생명선이라 그래요. 잠수부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리로 공기가 안 들어가면 잠수부는 밑에서 죽어요. 이게 잘릴 수도 있거든요. 배에 걸려가지고. 다른 배가 지나가면 또 잘라볼 수도 있고. 항상 이것은 신경을 써야 돼요. 생명선이라고 하는 지름 1cm의 공기 호스를 따라 바다 깊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베테랑 잠수부인 옥성관 씨는 수심 50m까지 잠수해서 조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50m요? 그 정도면 건물 15층 높이쯤 되겠는데요? 아니, 우리 카메라가 옥성관 씨 놓친 거 아니에요? 아, 저기 보인다. 야, 빨리도 내려갔었네요. 드디어 수심 45m 지점. 옥성관 씨가 멍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바위에 붙은 저 시꺼먼 주머니 같은 것이 멍게군요. 네, 멍게 종류 중에서도 비단 멍게라고 하는데요. 바다 향이 진하게 나서 횟집에서 인기가 좋다는 자연산 비단 멍게. 여기가 비단 멍게 밭이네요, 밭. 옥성관 씨 보니까 생각나는 속담이 있네요. 뭐죠? 땅 짓고 헤엄치기. 말 되는데요.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망태가 북직해졌네요. 벌써라뇨. 한 번 잠수하면 1시간 정도는 조업을 하는데요. 잠수부가 일당백을 하는 잠수기 어업은 체력과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옥성관 씨가 심해에서 일하는 사이 배 위의 동료들도 바쁩니다. 이게 옥성관 씨 숨소리인가 보죠? 네, 동료들이 숨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잠수부의 안전을 체크하는 겁니다. 계속 뭘 보세요? 잠수부 이치 파괴해야지. 호수 조심해야지. 잠수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지. 계속 긴장하고 계시네. 항상 작업, 잠수부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긴장하고. 공기를 공급하는 긴 호스가 스크류에 감기거나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 밖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대요. 아, 그래서 3인 1조로 조업을 나오시는 거군요. 어, 옥성환 씨는 그 사이에 망태를 가득 채웠네요. 뭐 내리가면 비단몽개는 기본이고 해삼이 좀 있고요. 운이 좋은 날은 문어가 잡히고 가리비나 전복소라가 평지에 좀 있고요. 아, 저 귀여운 녀석은 또 누구죠? 아, 바위에 붙어 사는 도치라는 애래요. 아, 도치. 뭐 그냥 뭐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그냥 쓸어 담네요. 그러니까 주워서. 자, 이렇게 채취가 끝나면 망태를 줄에 걸고 물 밖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의 첫 조업이 끝났습니다. 보기에도 묵직해 보이는 망태가 수심 45m에서 올라오는데요. 와, 물 밖에서 보니까 저걸 어떻게 호리에 매달고 다녔을까 싶게 엄청난 양이네요. 네, 망태 하나를 가득 채우면 150kg 정도 된대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비단 망태. 그래서 450m에서 사는 거. 3년 전에 이거. 어? 아까 그 물고기다. 심풍이라도 하고 도치라도 하고 이건 바위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말판이죠, 말판. 얼굴이 심통 맞게 생겨서 심통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야, 한 시간 사이에 많이도 잡으셨네요. 150kg 잡으면 한 900만 원. 심해에서 사는 비단멍게는 아직까지 양식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멍게보다 값을 좀 더 쳐준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해삼도 많이 잡으셨네요. 옥성관 씨 잠수 실력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다른 잠수보다 양을 더 많이 따요. 잘해요, 이름. 욕심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 날씨 안 좋으면 오늘 같은 날 웬만한 잠수부들은 잘 안 나가요. 근데 나가잖아요. 자기 몸 생각 아니라고 이렇게 날씨 안 좋으면 안 나와요. 잠수부들이. 잠수부가 안 나간다면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잠수부한테 맞춰야 되니까. 물속에서 위험하게 일을 하니까 우리는 항상 잠수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망태부터 먼저 올려보내고 한참 후에야 옥성관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압 때문에 몸속에 생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부는 천천히 상승한다고 하네요. 영하 10도 날씨에 온몸이 꽁꽁 얼었겠어요. 뭐 그래도 뭐 표정은 밝으시네요. 아니 몇 미터까지 내려갔다 하신 거예요? 46m. 45.3. 요거 수심이거든요.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옥성관 씨는 북한에서도 10년 동안 잠수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굳건히 한 우물을 파기로 한 거죠. 저는 북한에서 10년을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직종이 있어서 도전할 기회는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아는 거, 잘 할 수 있는 거 아, 이거를 선택해서 하는 게 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한 거지 이쪽으로.